자, 이제 19장에 임금채권보상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임금채권보상법. 조금 졸리는 시간대라서 약간 여유있게 좀 들어왔어요. 이제 괜찮으시죠? 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요, 강의할 때 진짜 피곤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은요. 근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강의할 때 졸아본 경험? 말은 살아있는데 영혼은 딴 데 가 있는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이 시간 때 4월 달에도 졸리기도 하고 이제 시험도 얼마 남았고 난 얼마나 준비가 됐나 마음속에 자기에 대한 자괴감 느껴지고 이제 힘들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얼마 남았으니까 뭐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스스로에 대해서 위로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 편하게 한다 그죠? 어쨌든 간에 좀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임금상보장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근로기준법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긴 하죠. 이렇게 회사가 이제 만약에 망했다 이런 경우에 이게 임금채권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우선 변제.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게 도산하게 되면은 경매에 들어가서 이제 배운 내용 중에 하나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그 다음에 최종 3월분의 임금,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자, 이것들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되는 거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는 뭔가 하면은 회사가 줄 돈이 있어야 돼, 이게. 회사가 이 돈도 줄 돈이 없다. 보니까 줄 돈도 없고 뭐 사업주 도망가 있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적어도 이게 경매 들어간 내용을 이게 배당하는 구조인데 이게 배당할 뭐 재산이 없다. 혹은 배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돈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임금 채권 보장법이라는 보장법을 만들어서 원래는 이게 사용자가 줘야 될 돈인데, 근로자한테. 사용자가 아니고, 이제 국가가 노동부 장관이 되는 거죠. 노동부 장관이 대신 지급하는 거예요. 사업주 대신해서. 이제 이게 그래서 국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 이 돈을 우리가 체당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체당금. 그러니까 이건 딴 게 아니고 국가가 체당금 지급하는 건데요. 우리가 얼마는 원래 네가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낼 수가 없으니 우리가 얼마 정도는 미리 내드릴게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체당금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이요. 자, 이거는 회사가 경매 들어가서 이거 못 주더라도 우리 국가가 주는 거거든요. 국가가 요거는 지급하겠다.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여기까지는 같이 오죠. 경매에 들어가서 배당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건 뭔가 하면은 세 번째, 여기는 재해보상금이지만 이 국가가 주는 이 체당금은 휴업수당이 들어가요. 휴업수당. 아무래도 망할 정도 되면 휴업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휴업수당을 우리가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그 다음에 작년도 12월 8일자로 법을 하나 추가해서 하나를 더 인정을 했어요. 그게 출산휴가 급여. 이제 이것도 최종 3개월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나와 있죠, 어딘가. 예, 최종 3개월분에 출산휴가 급여. 그래서 국가가 일단 이 돈을 먼저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이제 근로자가 원래 이 근로사용자에 청구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급했으니까, 이렇게 대입연제 해놓은 거니까, 이 구상권에서 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 제도를 이제 이 법에서 만들어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취지를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의를 보시면은 근로자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다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그 내용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내용은 동일합니다. 단지 사업주는 역시 근로자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자 이런 식으로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로자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보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대한 법률 여기서 따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적용 범위도 좀 아셔야 돼요. 적용 범위는 이게 모든 사업장이 아니에요. 이게 국가나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스스로가 이걸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에만 이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지고 임금채권에 대한 보장기금을 만드는데 이 산재보험료 낼 때 이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금액이. 그래서 산재보험과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 이해하시고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체당금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체당금이. 이거 주는 제도가요. 이게 하나가 일반 체당금이 있고요.
하나가 소액 저당금이 있습니다. 아, 일반 저당금 뭔가 하면은 회사가 망한 겁니다. 망했는데 두 가지 망한 게 있어요. 하나가 법률적으로 망했다. 법률상 도산. 죄송해요. 망했다는 표현은 사실은 좀 거친 표현이지만 그냥 강의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도산했다. 이렇게 해서. 아, 그런데 법률적으로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보니까 법률상에 선고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갔더니 뭐, 이 사업장에 갔더니 뭐 나무 자라고 있고 풀 자라고 있고 망한 거예요. 한테 보니까 이게. 사실상 망한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법률적으로 도산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게 망한 거다. 이런 경우. 망했으니까 이 돈을 사용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국가가 이 사업 근로자한테 우리가 얼마는 드리겠습니다. 이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소액시당금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어요. 체불했는데 국가가 줄 때는 어쨌든 망해야 돼, 이게 회사가요. 망하지 않았으면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이게. 회사가 체불하고 있는데, 주세요. 국가에 들어갔더니, 아니, 회사가 망해야 돼, 그래요. 그래서 아마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 않더라도 임금 체불이 있으면 주겠다, 이 정도 이야기. 이거는 이제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체불이 있으면은. 얼마는 좀 작게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처음에는 요걸로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 요 제도를 또 추가한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제도가 이 차단금 제도인 거다. 그거 하나 이해하시고, 내용을 좀 보시면 돼요. 그 첫 번째로 일반 차단금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파산 선고의 결정, 이런 식으로 법률상으로 도산을 했다. 이 경우. 그 다음에 도산 등의 사실 인정. 이거는 법률적으로 이 결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사실상 도산한 거다. 인정이 되면은 지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액시당금 뭔가 하면은, 이게 회사가 뭐 도산한 건 아니지만, 임금 체불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겁니다. 판결을 받은 거예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임금 체불에 대해서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체당금을 얼마나 주는 건가 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를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연령별 올해에서 따로 정할 수 있고요. 상한액은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뭐, 우리나라 연봉이 1억이야.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한액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체당금이 너무 적다. 그때는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걸 상세히 보진 않겠지만, 구조가요. 얘가 더 커요, 훨씬. 얘가 더. 일반 상금이. 소액시당금은 얼마 보장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지급받으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얘를 지급받으면요. 요거는 남은 게 있겠죠, 그죠? 요걸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다 그러니까 같은 구조인데 이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크니까 얘를 받으면은 얘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체당금 범위 두 번째 있죠. 같은 기간, 같은 휴업 기간에 대해서 일반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는 소액 체당금은 지급하지 않고요. 예, 소액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일반 체당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가로서 한 번은 그러면 이 체당금을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냐? 어떤 근로자가 이걸 받을 수 있는 거냐? 요건데 조금 어렵긴 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는 문장을 그려놨고 옆에는 표로 그려놨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일반 체당금. 일반 체당금은 요 표로 보시면은 파산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전, 1년 전 이후부터 3년 안에. 이런 식이에요.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표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산 선고, 파산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1년 전부터 3년 안에 퇴직한 근로자, 이 근로자가 이걸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선고가 떨어져요. 선고가 떨어지기면 받을 수 있는 게 선고일로부터 2년 안에 이걸 청구해야 됩니다. 2년 안에. 그래서 근로자의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청구의 범위, 청구의 기한은 2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소액시당금은 판결을 이유로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근로자가 하면 퇴직으로부터 2년 안에 여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소송을.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고, 청구 기한은 판결이 나면은 판결일로부터 1년 안에 이걸 청구를 해야 돼요. 자, 이런 거죠. 그래서 문장보다는 약간 그림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 고민해서 만든 그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알 것 같아서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체당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건데 이 사업주가 아무 사업주가 다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일반 체당금이나 소액시당금이나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해야 됩니다.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체당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야지만 지급하게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54쪽에 수급권의 보호.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국가가 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것까지 만약에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근로자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체당금 수급은 보호를 해줍니다. 양도, 압류, 담보 제공 다 안 되게요. 양도, 압류, 담보 제공. 이게 이 근로자로서는 마지막 고릅니다. 실제로 회사 망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압류하게 되면은 뭐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부상이나 질병을 받았습니다. 입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체당금을 수령 못해요. 원래 이 대리는 안 되는데요. 가족에게 이 수령을 위임할 수 있어요. 수령을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가족에 대해서만큼은 이 수령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이해를 하시고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체당금 지급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리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일을 했으면 체당금 지급하는 것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쭉을 보시고 6번 문제, 6번 질문 한번 볼까요? 6번도 잘 나오는 형태죠. 미지급 임금 청구권의 대위. 노동부 장관은 체당금 지급 금액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원래 지급했으니까 내가 지급한 거죠. 그럼 근로자가 원래는 사업주에게 이거를 청구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급하니까 이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이 국가가. 그래서 근데 형사할 때요. 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3개월 번의 임금은요 뭐가 있는가 하면 치료소 면제권이 있어요. 그 권리까지도 대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경매 들어가서 받을 때 혹시나 이 국가에 대해 국가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의 권리를 국가가 대위 행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 뭐 요거 뭐 임금 이 체당금에 대한 비용 충당을 위해서는 돈이 좀 더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를 하게 되고 요 부담금 징수가 산재보험과 연동이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산재보험 의무 가입 사업장에 연동을 시키고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노동부 장관이 부당이득 환수, 이런 상식의 내용들, 포상금 지급, 이런 것들도 두고 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문제들을 자꾸 풀어보시면은, 아, 여기 이렇게 나오는구나, 뭐,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두 문제 정도 풀어볼까요?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번, 2번 문제, 두 문제. 약간 겹치는 문제가 많지 않아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문제 한 1분 드려볼게요. 두 문제. 시작, 풀어보세요. 네, 시간 안 돼서 그냥 풀겠습니다. 어쨌든 문제 보니까 교수님들이 약간 인간미가 있는 교수님 같죠, 그죠? 왠지 잘 모르겠는데 아는 문제 나와요, 이게. 그게 이제 객관식 묘미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당하지 마시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1번 보시면은, 비용의 일부를 일반에게서 부담해야 된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임금채권 보장기금만 가지고서는 이게 확보가 안 돼요, 돈이요. 그래서 국가 일반에게서 부담하는 이런 형태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임금채권 보장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사업주, 공익대표하는 자로 이제 구성한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고요. 자, 체당금 지급할 권리, 양도, 담보, 압류 다 안 되는 거죠? 다 안 된다. 3번이 틀렸고. 미성년자, 가능하다. 체당금 수령, 가족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 배운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체당금 범위에는 재해보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건 포함되지 않죠.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임금 채권에 대한 최우선 변제가 되는 임금하고, 체당금에 해당하는 임금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아까 재해보상금은 최우선 변제는 되는 거지만,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 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여기서는 반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나 자체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적용 안 되는 거죠. 이미 국가가 이걸 보상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걸 적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죠. 임금 채권 보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징수한다. 맞고, 4번, 임금 채권 보장기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5번 잘 나오죠. 체당금 지급했을 때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는 좀 반복되는 형태로 문제가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뭐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넘어가요. 자, 이제 20장에 직업안정법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직업안정법.
이것도 이제 아주 복잡한 그런 법은 아닙니다. 지금 하는 법.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